오늘 내가 27이잖아. 네네네. 그러면 뭐 삼촌이 결혼도 빨리 해봤으면 너 같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 중에 네가 네 번째거든. 네. 제일 좋아. 집안도 좋고 너의 운세도 좋고. 우리가 옛날에 그 과거라는 시험을 보고 나면서 뭐 이렇게 급제 같은 거 하면 뭐 사모관대 쓰고 꽃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막말 타고 이렇게 가지. 너한테는 그게 보여. 정말요? 전공이 근데 너 뭐. 저 프랑스어 불어볼 문학이랑 나쁘지는 않은데. 영상 콘텐츠 이런 거 너한테 더 맞는 거는 뭐 하겠어요. 바꾸라는 게 아니다. 외교관 쪽? 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지. 그러니까 뭐 프랑스 뭐 이런 쪽으로 이걸 전공을 해서 뭐 외무고시 같은 거를. 왜냐면 너 이게 되게 좋거든. 너희 니네 집안 유전자가 좋은가 보다. 니네 집안 유전자들이 공무원 뭐 아니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학자 막 이런 집안이거든. 니네가 아버지는 뭐 하셔? 아버지 지금 교장 선생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야? 아 무서워라. 아 니네 아버지 선생님이구나. 엄마는? 부모님 두분다 교사세요. 엄마도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뭐 초중고? 초등학교?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지금 63년생이요. 어머님이 63. 63. 엄마는? 64년생. 용띠 토끼띠인가? 네네네. 아. 남매니 니네? 아니요, 저희 세자매요. 딸만? 네. 몇살몇 살? 동생이 지금 고3이고요. 고3. 네, 언니가 저보다 한 살이에요. 한 살? 28? 27은 뭔 띠야? 나 원래 30살 밑에는 안 봐서 30대 지금 밑에는 개띠예요. 개띠, 언니는 돼지띠. 언니는 아니, 닭띠. 닭띠요. 19살? 동생도 대학이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 동생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 좋기로는 제일 좋아. 그래요? 근데 운때가 제일 없어. 그건 너희들 뭐 이렇게 평소에는 이런 거뭐 시험 같은 거잘 보다가 뭐 가장 중요한 뭐 그런 시험들 있잖아. 그거에 좀 망치는 쪽이 네 동생이 그러거든. 근데 네 동생은 동생이 여자라고 했지. 니네 딸만 셋이라고 했지. 그게 미모는 아마 제일 이쁘거든. 그래요? 가시네 같이 여우 같거든. 근데 그거는 아들로 줬는데 바뀌었다. 그래요? 너도 원래 아들로 나와야 되는데 너 바뀌었어. 그래요? 넌 그래도 성격이 네. 정말 이쁘고 그러잖아. 근데 넌 가끔 와일드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 정말요? 니 어떡해. 언니하고 너하고 극과 차이야. 맞아요. 왜냐면은 너는 막 이렇게 유대관계 친구들 하고들 뭐 선후배하고도 이게 되게 좋은데 니 누나는 니 언니는 까칠한 애들 있잖아. 딱그 전형적인 재수없는 애들 막 극과거든. 근데 네 동생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네 언니 거 같은 거, 네 성격 같은 거. 근데 대학을 갔다가 좋은 대학교는 갈 텐데 원하는 곳에서 조금 어디를 지금 네보다 네 동생 거 먼저 봐주자. 어디를 가고 싶어 한. 동생이요, 간호학이나 아니면은 정치외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간호보다는 정치외교 쪽이가 더 맞지. 그래요? 왜냐하면 꿈을 펼치라고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아이니까. 그렇구나. 어디 근데 대학은 뭐 지금부터 찝어야 되지 않아? 19살이면 수능 봐야 되잖아. 맞아요. 어디 생각하고 있대? 지금 계속 혼자서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어디를 넣어야 될지. 근데 일단은 뭐 경남 쪽에 있는 에이, 그래도 인서울로 와야 될 걸? 그러니까요. 인서울로 와야 될 걸. 이쪽에서 찾아보라고 그러고. 시옷이나 히읗? 이름이요? 시옷은 뭐 성대, 숭실대, 히읗은 뭐 한양대? 뭐, 그러겠지? 그쪽이 아마 맞을 거야. 그쪽 빼지 말고 넣으라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불심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맞아요. 어머님이 정말.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십자가도 보여. 그런 거 보면 니네 네. 뭔가 또 믿음을 그쪽 다른 쪽 성당이나 아니면 기독교나 이쪽으로 집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뭐 목사가 됐건 너희 부모님 쪽 형제간들의 누군가 하나가 있을 거야. 아 그래요? 내가 하루 네가 알겠지. 제가 근데. 근데 너희 아버지... 부모님이 불신들은 너무 좋으신데 조상도 좀 많이 섬겼으면 좀 싶을 것 좀 아쉽다. 그래요? 아 말씀드려볼게요. 원하는 일은 이루어질 거고 네. 너는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살고 조상한테 감사하고 살아. 왜냐면 네, 네. 네가 원한 거 이 27 먹도록 네. 뭐 초중고 네. 유모 지기 다 겪고 지금 대학교까지 왔지만 네. 어떻게 보면 너가 노력하에 풀리는 거고 노력을 했으니까 되는 거지만 네. 의외로 너는 잘 되고 있어. 의외로 쉬운 말로 뭐 너희 사촌들은 뭐 더 잘 돼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랬거나 말거나 그건 걔네들 얘기고 네. 너도 노력한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코스를 제대로 탄탄대로 가고 있다 보여지고 아, 네. 인턴이란 게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제는 저는 아예 취직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공부 좀 더 하지 그래 왜? 아 네 공부를 더 할까요? 대학원생일 거 아니야? 어 아니면 학사를 끝나고 계속 일을 했었고 그리고 잠깐 5학년수에 갔다 와가지고 너는 그게 있어 네 언니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뭔지 아니? 너는 너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굉장히 많아 맞아요. 근데 네 언니는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쉬운 말로 장남 네가 어떻게 보면은 큰딸 노릇이고 아들이 되면 장남 노릇을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냐면은 물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지 네. 그렇지만 뭐 부모님이 사업가는 아니자 공무원이지 네. 공무원도 한 달에 뭐 받는 페이는 네. 정해져 있을 거고 네. 뭐 돈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부족하지 네. 넘치고 넘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보면 네 스스로 네. 물론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대학생활 뭐 학사까지는 땄을지 몰라도 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열심히 벌고 네가 어떻게든 할 건데 네. 공부를 하는 게 때가 있어. 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금 네. 더 네. 부담이 된다면 네. 뭐 대학원 가정까지 네. 부모님의 도움 좀 받아서 네. 너가 니네 그러니까 그거 있다. 니네 부모님들은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처는 받지만 네, 네 언니는 네. 큰딸이니까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네. 네. 네 동생은 네. 막내니까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네. 너는 네. 실망 한 번 안 시켰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보면 좀 무녀래 그러니까 만약에 세 손가락을 깨무는다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을 거야 근데 네가 제일 안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왜? 너는 항상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줬고 그리고 걱정도 물론 그런 것보다도 미안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사랑이 너한테 덜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너희 언니하고 네 동생하고는 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뭐 말뜻은 네가 알아서 아마 그럴 거니까 27답지 않게 잘 커왔고 옳고 바르게 잘 컸어 근데 요번만큼은 도움을 좀 받아서 네.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취직해도 나쁘진 않을 거야 네. 좋은 직장 잡을 거고 좋은 회사 잡을 거고 좋은 자리 나올 거야 근데 그거 공부만큼은 떼잖아 더 나은 곳에 네가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나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더 큰 사람들 뭐 꼭 그 크고 좋다 뭐 그러자고 우리가 공부하고 사는 거니까 한 3년만 네가 서른이건 31살까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아마 그거는 네 부모님들도 원하실 거야 이거 너 이거 머리 이거 아깝게 이거 포기하지 마라 네.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혹시라도 네. 그런다면 네 감사합니다 밝아 밝아 근데 하나 찝히는 게 하나 있다 누가 최근에 한 3년 내로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냐 3년 내에요? 3년에서 5년? 네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걸 절에서 천도제는 해주셨겠네 네 외할머니가 정말 보살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보살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가나 친가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잊지 말어. 네.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네. 인정하지. 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빌고 살아. 네. 그 선대에서 그렇게 빌고 사는 덕이 네. 후대인 너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선대 안동 김씨라고 했지. 네. 엄마는 서씨라고 하셨지. 네. 달성 서씨겠네. 네. 그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해서 그런 덕들이 굉장히 네. 내려져서 지금의 너희 집안들 사촌간이나 너희 집이나 네.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잘 풀려 있고 네. 그리고 또 너희 집안이 너희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이지만 아버지 뭐 형제간도 사촌간도 아버지한테 뭐 그 집안들이 다 학자 집안이고 잘 풀려 있을 거야. 아마 집안들이 네. 다 교육자일 거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네들이 잘나서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참 선대에서 덕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짓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또 기도도 하고 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덕으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너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세대 네. 그리고 너희까지 네.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는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불보살이다. 불보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불보살님이 한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그 엄마라는 존재 네. 굉장히 집안에서 큰 존재거든. 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이 사람은 그 집안의 네. 식모고 네. 종이고 네. 식의고 식이라는 거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 먼저 먹어본다는 거지. 네.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네. 눈물로 인해서 강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부모와 엄마 특히 엄마거든. 근데 이런 불보살님이 하면서 잠깐 기운의 집안에 지금 삐끗함이 있고 네. 너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늙긴 했어. 네. 작년에 어떻게 좀 병원 좀 신세 좀 많이 지셔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소송 같은 것도 조금 나왔다. 맞아요. 법적인 송사 같은 것도 나왔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할머니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네. 이 불보살님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을 한 집안을 지켜주던 분이 가셨거든. 방패막이가 바람이 불고 있어, 태풍이 불고 있어. 그럼 든든한 산이 옆에 있으면 그 바람을 막아주잖아. 그치? 네. 그게 없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집안에 치고 들어오는 건데 아버지가 토끼띠 엄마가 용띠 같으면은 엄마도 마찬가지로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그런 뭐 학부모들한테 뭐 민원 제기 같은 것도 네. 많이 그런 거 뭐 그런 게 또 생기고 아쉬움이 있다면은 네. 부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참 조상님도 섬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네. 그런 할머니 네. 그렇게 불보살님들이 가지고 물론 당연히 천도제를 해주셨겠지만 네. 전체적인 통틀어서 조상님들 한번 제를 한번 지내라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좀 심각하다. 좋은 상태인가요? 건강도 그렇고 소송권 그런 게 좀 억울한 과거든. 억울한 네. 일이거든. 네. 무슨 소송이 있대?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말은 잘 안 해주세요. 가긴 너희는 부모님들이 네. 걱정할까봐. 네, 네. 근데 대충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지. 네, 네.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 억울한 형국이고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형국이니까. 네. 동생은 그렇고 언니는 어디다녀? 언니는 지금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어디서? 아산 쪽에서. 아산 잠실 쪽에 있어요. 아산병원에? 네네네. 빈신. 왜요 왜요? 아니 직업도 좋고 네. 간호 전공했을 네, 거 아니야. 네. 진짜 조금 더 했으면 왜 네. 간호를 지망했을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너 하나 묻자. 네. 너 저기 뭐 저기 D그자 들어가는 대학 다닌다며. 네네네. 너네 동네에 너 대학 다닐 때 현수막 안 걸렸냐? 대학 합격했다고? 현수막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크게 잔치가 났을 텐데. 아 그래요? 부모님이나 뭐 동네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어?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니? 네. 하긴 뭐 스카이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름 적히긴 했었어요. 그냥 축하하는 그냥 학교에서. 아, 현수막 뭐뭐 디귿 때. 네, 기억은 잘 안 나요. 뭐 당국대 뭐 이래도 뭐 성균관대 뭐 이래 그런 네네, 중에 네네, 네 이름도 네네. 당국대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네. 관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넌 정말 잘 살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팁을 하나 준다면은 네. 머리를 물론 너네들이 지금 한참 꾸미고 할 나이니까 네네, 근데 네. 가급적 머리를 묶어서 네. 양 귀가 이렇게 다 나오게 한번 헤어스타일을 그런 아. 식으로도 좀 해봐. 아, 네. 왜냐면 귀에 자체에 네가 네. 굉장히 복이 많거든. 아. 코나 인중이나 너는 진짜 관상, 내가 관상학과는 아닌데 네. 관상적으로 모든 네. 걸 이렇게 봤을 때 네. 넌 정말 맏며느리감이고 정말 있는 집에 교수가 될 거야. 거기다 부모님한테 유전자도 잘 받아서 키도 늘씬하니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마음 씀씀이도 네. 너는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27 애들 쫌팽이들이 아니거든. 27살 닮지 않게 네. 마음도 대인배 같고 많이 좋은 많은 걸 갖췄어. 네,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네. 이렇게 좋은 거 네 엄마 아빠가 주셨으니까 네. 네가 궁금해서 네네. 왔겠지만 공부를 좀 더하라고 해서 네네. 외교관 쪽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참 좋은 직업이시지만 네. 교수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네. 그리고 시집은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아, 네. 몇 살쯤 가면 좋을까요? 괜히 집을 가서 정말 잘 사는 놈 만났다고 해가지고 집안을 좀 일으키려고 뭐 이딴 생각하지 말고 네네. 한참 즐겨. 너는 은근히 네. 정도 되게 많아. 외로움도 또 대신에 되게 많아. 아, 네. 그래서 너는 누가 조금만 잘해주고 이러면 홀딱 시집갈 놈이거든. 그러지 말라면. 네. 알겠어? 네. 무조건 서른은 넘어야 되고 네. 35 정도? 아,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네. 충분히 탄탄한 직장도 아니면 일적으로 네. 가지고 있을 때 누굴 만나도 만나라. 아, 네, 늦게 시작해도 엄마가 될 거고 네. 그리고 평생 아마 일이 싫을지라도 너는 일을 이게 소위 얘기하는 뭐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잖아. 네. 자기 일하면서도 가정을 네. 알고 있는 너 모습은 평생에 내가 보기엔 그렇게 그려지거든. 네. 열심히 살아. 지금 열심히 살아왔듯이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다. 오늘 내가 본 사람 중에 너무 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보면 삼촌도 기분이 되게 좋거든. 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마 이거 지금 용군TV에 나가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막 아까 전에 왔던 사람들 뭐 사연도 많고 뭐 풍파도 많고 아픔도 많고 네. 뭐 이런데 네. 너는 왜 온 거냐? 어? 너는 왜 온 거야? 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 미래가 지금처럼만 모든 일 살면은 네. 돼요. 제발 사랑만 하지 마. 사랑이요? 응. 너한테 그게 금기고 약일 거, 쥐약일 거야. 사랑이요? 즐겨. 네. 왜냐면 네가 암암리 집이 지금 시골집이 어디야? 시골집이요? 응. 저희 부모님 어디서 살아? 지금 김해. 경남 김해잖아. 저 끝이잖아. 네.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네 혼자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 네네. 유학 생활을 하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런지 네가 사람의 그리움이 많거든. 정이나 사랑에. 네. 그런 거에 좀 빠지지 말란 말이지. 알겠지? 네. 즐기고 만나고 뭐 사랑도 해. 네. 그치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 네. 남자가 너한테는 독약이야. 그렇구나. 지금은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걔 때문에 돈을 써야 되고 네. 돈이 들고 맞아요.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부를 못하고 정말 지금은 꽃다운 나이 그러니까 즐겨. 네. 근데 너무 깊이 가지는 마라. 깊이 가는 건 그거는 네. 얘하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라는 거야. 뭐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그런 특히 막 즐기는 거 그런 걸 네. 하는 그런 걸 깊은 관계가 아니라 네. 걔하고의 설계를 하지 말라. 걔하고 미래를 약속하지 말라. 오케이. 네, 안 그래도 지금 만나는 분이 있는데 몇 살? 어려요. 저보다 4살 어려요. 98년생이요. 23? 복 터졌구나. 군대는 갔다 왔어? 군대 막 갔다 온 친구인데 직장에서 만난 거야? 네. 이름이 승만 얘기해봐. 백이요. 백. 백씨? 네. 얘네도 집안은 괜찮다.
근데 막이 친구는 또 얘는 전공을 뭘 했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 얘 그 네. 너가 지금 다니는 회사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아니 근데 거기 그 회사하고 뭐 친인척간 안 돼 얘? 친인척이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예전 회장님이랑 좀 아는 사람이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뭐 집안내로 보여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쪽이지. 너희 집은 교육자하고 네. 학자지만이라면 네. 거기는 좀 많이 빵빵한 거라 애도 23살 같지 않을 거야. 쉬운 말로 굉장히 성숙하고 네. 뭐 젠틀할 때든 젠틀하고 네. 뭐 이러곤 하는데 네. 즐겨. 응? 왜냐하면은 네. 여자가 너만 보여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남자들이 너를 본다면은 정말 뭐 기럭지 좋지 이쁘지 그러니까 다 여자로 보지 다들. 근데 걔도 마찬가지. 걔도 네. 너 눈에 들었지 좋게 보였듯이 네. 다른 여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설계는 하지 말고 즐겨 만나. 네. 근데 집안이 이게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 한량이야 걔. 뭐 정치 이런 거 공부를 했다지만 걔는 절대로 졸업을 못할 거야. 그래요? 왜냐면 공부에 그게 안 맞거든. 사업이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장사 그런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배회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걔는 길 거야. 걔는 한 20대를 아마 방황? 이것도 해봤다 여기 가서 이것도 해보다 배우다가 네. 뭐하다가 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그렇구나. 요즘 그러고 있지 않아? 지금 뭐해? 지금 방황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는 이제 인턴을 왔는데 인턴을 하다가 그 한 달 정도 하고 그냥 그만뒀거든요. 한 달 새 마음을 줘버렸어 시키야? 네. 근데 제가 계속 안 되겠다고 제가 지금 좀 되게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 좀 남자친구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너무 대시를 너무 열렬히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젠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만나다가 네 끝나고 나서 인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을 하다가 아무튼 사연 많고 네. 시끄러운 아이야. 지금은 연애도 물론 해. 근데 네. 그 얘기했잖아. 남자가 지금 너한테 독이 될 거고 네. 지약이 될 거예요. 네. 너같이 이쁜 애들을 그냥 놔둘 애들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너가 네 인생에 네. 그래도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네. 공부라는 거에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네가 벌어서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네.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해. 그리고 왜냐면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네가 최고의 기대치니까. 그래요? 왜냐면은 네.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돈 그런 것보다도 네. 명예 갖고 사시는 분들이거든. 니네 집안이 명예 집안이야. 알아? 니네 집은 정말 너희 아버지는 네. 너희 집은 안동김씨라고 그랬지? 네, 네. 냉수 먹고 이쑤시개 이빨 수진다는 집안이 너희 집안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같은 것도 좋겠지만 네네. 명예, 네. 호대 이런 맞아요. 걸로 사는 집이기 때문에 했으면 박사까지는 가봐라. 알겠어. 그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 네가 효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될 거야. 네. 덜컥 엄마 시집 갈래요? 아빠 시집 갈래요? 그러지 말고 이등신아 네. 알았어? 그리고 동생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 서울로 잡아. 왜냐면은 네. 언니하고는 네 동생이 안 맞아. 그나마 근데 네 말은 그래도 듣고 네. 니하고 좀 코드가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인 서울로 와서 네. 니랑 같이 살아도 되잖아. 네. 왜냐면 막둥이는 막둥인 거야. 네. 부모님들한테 항상 네. 걱정이 되는 게 막둥이고 그놈의 새끼는 또 어디로 튈지는 몰라. 성격 자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혹여라도 된다면 네. 네가 데리고 있어야 부모님들도 안심하지.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라도 네. 원체 자유공방하니까 너한테 안 잡히려고 하겠지만 네. 끼고 있는 게 안전할 거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시옷자, 히읗자. 아, 네. 그쪽하고 뭐 네. 그쪽으로. 그리고 간호와 언니가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 아, 네. 집안에 한 사람씩은 틀린 거 해야지 뭐 똑같은 거 하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언니는 28. 네. 정말 그냥 머리가 정말 좋은데 네.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다가 한 번 네, 네. 하면 성적 졸라 잘 나오는 애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언니거든? 오, 근데 빙신 같은 게 공부 쪽하고 좀 하지. 물론 전공 간호학과도 좋은 거 했지만 네. 아깝다는 거. 아마 니네 부모님이 아마 더 아실 거예요. 그거. 맞아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을 천대하는 게 아니야. 네, 네, 네. 의사가 될 수 있는 애가 간호사가 됐으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요. 근데 보셔도 막 그 계속 의사 되고 싶다고 종종 얘기하고. 아니 그거 노력하면 될 건데 네. 그게 있어. 네.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 너희 언니는. 그게 작년부터 유독 그러고 있거든. 네. 아마 지가 간호사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후회를 할 거고 또 어쩔 때는 또 만족하다가 또 후회하다가 계속 그러거든. 그건 뭐냐면 너희 집안에 그러니까 좀 산탈은 좀 있었던 것 같아. 감정 기복이 네.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네. 봐. 아침에 네가 일어나서 네. 일찍 회사 가야 되니까 네. 넌 또 여자니까 또 네. 꾸며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 네. 근데 좀 피곤했다. 알람을 듣고도 5분만. 끝까지도 5분 더 누워있는다고 뭐가 나왔다고. 그치? 지금 일어나야 된다? 5분만. 누구나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데 네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네네. 거야. 또 다른 너가 네네. 있는 건데 네네. 네 언니는 그 또 다른 존재,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네 언니 존재가 네네. 굉장히 강한 거야. 그래서 성격이 어떨 땐 정말 지랄. 네네네. 또 어쩔 땐 저만 천사도 저런 천사가 없어. 그게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거든. 그리고 네 언니는 좀 이런 좀 사람의 풍파. 사귀기도 어렵지만 네. 또 사귀게 되면 또 네. 빠져나오질 못하는 게 네 언니 같은 사람이거든. 그냥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네. 엄마한테 네. 부처님만 섬기지 말고 조상님도 좀 섬겨버렸다고 권해달라고 해. 알았지? 네. 또 궁금한 거. 언니가요. 결혼을 지금 준비 중이야? 네. 준비 중인데 집안에서 허락을 했어? 네네. 엄마 진짜 어디 가서 네. 물어보셨대? 우리네 같은 데 가서. 물어보셨냐고요? 아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부 될 사람 몇 살이야? 지금 언니랑 3살 차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8이니까 31? 네네네. 말띠. 네. 안 권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네. 형부 될 사람이 나쁘고 네네.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너희 언니가 네.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지. 때가 아니라는 거지.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까요? 서른은 넘겨야 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 불심도 강하지만 네. 경남 김해 쪽이면은 물론 네. 유명한 절도량들도 많이 있지만 네. 삼촌같이 이렇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 거기에는 그런 데 가서 과연 물어봤을까? 물어봤는데 과연 나를 잡고 상견례 내려고 막 이럴까? 안 되거든. 네. 언니는 지금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닐 때 네. 갖게 되면은 네. 그건 문제가 돼. 지금이야 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네. 안 돼. 니네 언니는 진염 빨래도 제대로 못 입을 건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럼 저 지금 석사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프랑스에 있는 쪽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되게 고민되고. 부모님의 도움 받으라고 한 거는 크게 생각해라. 네. 굳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다면 한국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네네. 부모님 도움 받으라는 얘기. 네. 그건 가야겠지.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지. 네. 알겠어? 네.